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살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겠지만, 그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향한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전에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그런 말을 자주 했다면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에게 합당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 일본의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 내셔널의 창업자이죠. 경영의 신이라고까지 불려질 정도로 그는 정말 대단한 기업인입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참 본받아야 될 만한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나? 자기에게 세 가지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 첫 번째는 너무 집안이 가난했다는 것. 완전히 집안이 파산이 되어서 어릴 때부터 지독하게 가난했다는 것. 두 번째는 자기 몸이 너무 병약했다는, 늘 병을 달고 살았다는. 세 번째는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까지가 마지막 학력입니다. 공부를 전혀 못했어요. 배운 게 없다는. 보통 보면 이세 가지는 실패의 이유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몸이 너무 약하고 배우지도 못했고 그러면 실패하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세 가지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니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어려워서 사람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게 실패의 이유가 된 거예요. 이 마스시다 고노스케 같은 사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력이 워낙 강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 불행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비할 수 없는 이 아주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말을 잘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말.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 성령 집회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붙잡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은 다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영성일기 쓰실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다, 어렵다, 다 그냥 정확히 일기 속에 다 기록해 두시라. 지금 내가 어떤 문제로 내가 어렵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다. 다 기록해 두시라. 오직 주님 앞에서 기록하시라. 왜? 나중에 한달 뒤든지 3개월 뒤든지 1년 뒤든지 그게 다 간증거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체육부 장관이시죠. 도종환 시인. 그분이 쓴시 중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그런 시가 있어요.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도종환 시인이 가졌던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흔들리고 그리고 젖고 그게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재정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극히 당연한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거죠. 마치 꽃 하나도 계속 바람에 흔들리면서 그리고 이슬에 젖으면서 그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불편하죠.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진 않아요. 오늘도 이제 많이 풀리긴 했습니다만 아마 내일 오후부터는 또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은 없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진 않나요? 왜? 늘 날씨가 그랬으니까. 어떤 분들은 뭐 엄청나게 추운 날씨를 겪으면서 뭐 그래서 좋다는 사람들, 네. 겨울답대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추워 죽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젠 좀 겨울 답네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오히려 아무 어려움이 없이 편안한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어 그런 분은 금식 들어가셔야 돼요. 네. 이상한 것입니다. 인생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너무 편안해요. 그러면 뭔가 사인이 있는 거죠.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인 겁니다. 마귀가 특별히 역사하고 있는데, 그죠? 마귀가 그렇게 무섭게 역사하고 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어려워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편안해서 금식하는 사람이 사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연한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어려운 일이 있는 게 당연하지. 사람의 삶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데 당연히 어려운 일이 있지. 모든 게 편안해지면 그때가 사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말씀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나는 이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이번 성령집회 요 말씀 시리즈 기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나면 그러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지금 현재 겪는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닌 겁니다. 프랜시스 베이커가 은혜롭고 즐거운 모습은 가장 훌륭한 추천장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은혜롭고 그리고 아주 즐거운 모습이에요. 그건 최고의 추천장이라. 어디 데려가도 써도 좋다는. 무슨 일을 맡겨도 된다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롭고 아주 즐거운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 거울 보시다가 우중충하게 보이고 그리고 표정도 없고 그러면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뭔가 내적으로 문제가 생겨 있는 겁니다.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러면 기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기쁜 게 정상이죠. 우리 자신이 잘못된 분위기에 계속 매여 가면 안 됩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자기 위치로 돌아오셔야 돼요.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건 많지요. 뭐 즐거운 일보다는 힘든 일이 훨씬 많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항상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은혜롭고 즐거운 모습을 갖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하나하나 붙잡게 시작하면 아마 지금 무슨 말인가,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싶은 분들도 분명한 체험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분이지요? 못 받은 분이 있으세요? 아니, 구약과 신약을 받았잖아요. 못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제가 사드릴까요? 책을? 물론 뭐 돈이 없어서 성경책을 도무지 구입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사드리고 싶기도 해요. 근데 그냥 사드리는 성경책보다 여러분이 서점에서 가장 소중하게 사서 읽으시는 성경책이 훨씬 귀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속을 받은 사람,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약속만 가지고 어떻게 사나요?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네. 여러분, 어린 애들은요, 가진 게 뭐 있어요? 갓난 애기가 뭐 가진 게 뭐 있습니까? 그 아이는요, 약속밖에 가진 게 없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아빠가, 내가 너를 훌륭하게 키울 거야. 너는 우리 집의 보배야. 나는 너를 정말 책임질 거야. 그 약속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길러주겠다, 잘 길러주겠다 하든 튼튼하게만 자라라. 물론 뭐 그 말이 후회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진짜 튼튼하게만 자랐어 이러면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잘 모르고 사실 그때는 그죠? 하도 병이 많으니까 튼튼하게만 자라라고 그랬는데 애가 진짜 튼튼하게만 자란 애들은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나중에. 하여튼 그렇더라도 하여튼 다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 아이가 뭘 가진 게 있어요. 부모의 지켜주겠다, 길러주겠다는 약속만 가지고 사는 거죠. 물론 사달라고 그래도 엄마가 안 사줄 때가 있고 먹겠다고 그래도 못 먹게 할 때가 있지만 다 기본적으로 그 아이를 위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거든요.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게 없어. 약속밖에 없어요.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냥 세상 부모님의 약속은 잘해주고 싶지만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나중에 어긴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재밌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먼저 주세요. 그냥 주시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약속을 모르면 믿을 수도 없잖아요. 약속을 붙잡지를 않았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된 줄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정말 받고 살려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에 기도 받으시러 나온 분 중에 어느 자매님 한 분이 임용고시를 이제 보게 됐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아버지 손잡고 소풍 가는 마음으로
고사장에 가게 해주세요. 참 떨리죠. 그렇게 시험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경쟁이 워낙 세니 합격할지 어떨지 불안하지요. 시험 보러 가는 수험생들의 심정이 똑같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버지 손잡고 가는 거예요. 어린애가 아버지 손잡고 소풍 가는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이. 뭐 어려운 거래처를 찾아가든 또는 무슨 고사 시험을 보러 가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버지 손잡고 가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죠. 그러니 시험 보러 가도 아버지 손잡고 그렇게 소풍 가는 그런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그렇게 축복해 드렸는데 몇 주 지나서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임용고시 본다고 기도받았던 사람입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진짜 시험 보러 가는 날 아침에 아버지 손잡고 소풍 가는 마음으로 시험 보러 갔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지요?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걸 붙잡으면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수많은 자손들을 주신 게 아니고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보통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뜻으로 맹세를 하죠. 뭔가 큰 것에 대해 맹세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크시니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고 그리고 약속을 하셨다는 17절에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신다니.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는 그것을 알게 하려고 맹세까지 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약속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집회 중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응답받은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 말씀을 붙잡으면 그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근데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가 1월에 말씀 기도 통해서 받은 은혜가 큰 것은 말씀 그 자체가 놀랐기 때문에 눈이 뜨이고 나니까 그냥 기도만 한 건데도 너무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패턴을 그 스토리처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네, 아들을 주실 거. 근데 그냥 한 아들만 주는 게 아니고 큰 민족을 너에게 줄 거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은 하셨는데 세월이 지나도록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과 실제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서는 거리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약속하지 말고 그냥 주시지 왜 약속만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과 실제로 아들을 주시는 것 사이에 상당한 시간을 두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이 흔들려요.
아니, 약속은 주셨는데 이게 뭐야? 뭐 전혀 아들이 안 생기잖아.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흔들린 믿음을 다시 잡아줍니다. 흔들리지 마. 의심하지 마. 반드시 너에게 줄 거야. 그렇게 거듭 확인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그냥 확 주시면 될 걸. 계속 무슨 하늘은 왜 쳐다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별을 보여주시고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 그리고 또 끝. 네.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런 심정이신 분 많으실 거예요. 네. 오늘도 혹시나 하고 왔는데 또 말밖에 없네 이러고 또 역시나 하고 가실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은 그 내용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겪었어요. 아브라함은 뭐더 심했죠. 이제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사라를 통해서는 아니구나. 왜? 애기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하갈에게서, 몸종인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한 횟수를 따지기가 쉽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계산하기를 한 13년 정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나타나는 장면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한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이스마엘 낳아놓고는 그다음부터 이제 이스마엘 때문에 엄청난 마음고생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지금 저 중동에 이스마엘의 후손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 싸우는 거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린 그 대가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닫고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주제로 지금 말씀을 앞으로 계속 듣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사라도 애 낳을 때가 지났고 나도 애 낳을 때가 지났어. 나이가 100세예요. 그래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많은 기적이 있겠지만 약속을 끝까지 믿는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가 다른 건 재주가 없어도, 돈이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무슨 능력도 없어요, 춤도 잘출 줄도 몰라요, 노래도 몰라요. 하나님 믿는 거 하나만큼은 누구나 다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죠?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이 복을 주시려고. 믿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를 주신 것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약속이 죽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루어질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는 비밀을 가르치시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패턴으로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에 대해서 예!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게 뭐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뭐 혼란스럽기만 하고 황당하게도 느껴지고 어떻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아멘을 강조 안 합니다. 네. 너무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어떤 때는 좀 어렵더라고요. 진짜 믿으시는지를 잘 알기 어려워요. 왜? 그 훈련 받아서 아멘 한 거니까. 그래서 아멘 강조를 안 하지만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강조는 안 하지만, 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거 참 귀하구나.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럴 때는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워낙 아멘 안 하는 분위기라 아멘 하면 표시가 확 나죠. 네. 그래서 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저 사람 좀 제정신이 아닌가. 좀 이상한 부류의 사람이 왔나 보다. 딴 교회 갈 사람이 여기 왔나. 이런 이제 조금 민망스러운 상황이 오겠지만 그래도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것이 참 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예. 그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예 할 때. 그냥 약속만 들은 건데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게 다 이루어지고 나는 건 그 다음 일이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게 명확해지죠. 우리 지금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말 한마디, 아멘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대단해요.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 한마디라고요? 그게 결정적인 열쇠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아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가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유 힘들어 죽겠네, 이게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모르니까 그렇게 입을 그냥 함부로 쓰는 거죠. 여러분 진짜 힘들어 죽을까요? 그러면 안 힘들면 괜찮나요? 자, 남편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 남편. 그 남편 없어졌어요. 아내가 없어졌어. 그렇게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고 자존심 팍팍 죽이고 그러던 아내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부모님 해준 게 뭐 있어? 부모도 없어졌어요. 속만 썩이는 자식들 다 없어졌어요. 고생하는 일하는 직장도 없어졌어요. 정말 이제는 복에 넘치겠죠? 네. 그렇지가 않아요. 힘들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자꾸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 거지. 힘들어서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해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붙잡으라. 힘들고 어려울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게 계속 가니까
자꾸 내 입으로 안 된다, 죽겠다, 미워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이러니까 진짜 삶이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입술의 열매를 주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떻게 해야죠?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너는 공부를 참 못해서 기쁘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너를 통해서 증거가 나타날 거야. 뭐 하여튼 뭐 조금 쉽지 않아도 어떻든지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구약 성경에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그때 이 기생은 창녀입니다. 창녀. 네, 창녀니까 뭐 이 남자 저 남자 뭐 나그네 같은 사람들 다 맞아야죠. 근데 하나 그때 당시에 이 창녀집에 모든 정보가 다 모여요. 그쪽 나라는 어떻게 살고 저쪽 나라는 어떻게 됐고 요즘처럼 무슨 인터넷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정보는 어디서 모여요? 그 술집, 특히 창녀집에 이 남자 저 남자를 맞이하면서 이 기생 라합이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있는데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400년 노예로 있다가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서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뭐 이 족속도 죽고 저 강대한 족속도 다 무찌르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 건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지킨다 이런 소문을 기생 라합이 들었어요. 근데 정탐꾼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그 성에 그 정탐꾼을 찾으려고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이 라합이 정말 아주 정말 돌발적인 행동을 해요. 숨겨버립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한에서 온 간첩, 북에서 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숨겨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 자체도 사실은 엄청나게 무거운 죄지요. 근데 그렇게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때 나와 우리 가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기생이었고 창녀였고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라 그리고 우리를 기억해달라 그래서 그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들은 분들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그 말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 입에서 말하는 대로 만약에 해주신다면 아,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주 경건한 훌륭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있었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가 늘 하나님 성전에서 정말 신실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했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은 이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겠다.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을 낳겠다고 예언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사가랴가 무슨 아들은 무슨 아들이냐고 그냥 불쑥 튀어나왔어요. 참 훌륭한 제사장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어도 말 한마디 불쑥 잘못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천사가 아주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 너 입 그냥 뚫렸다고 계속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아주 말을 못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 아들이 약속한 아들이 날 때까지 그 아들이 세례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난 세례요한. 그 할머니 엘리자벳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막 온 동네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로 기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불쑥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을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정말 아멘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내 말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죠? 다 불평 원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죄 질 게 뭐 있어요? 뭐 돈이나 넉넉히 죄를 짓지요. 뭐 어디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무슨 문제도 있겠죠. 늘 텐트 치고 맨 40년 동안 돌아만 다니는. 근데 그 입은 계속 살아있어서 매일 만나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면서도 계속 중얼중얼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정말 고기 먹고 싶어 죽겠네. 뭐. 결국 그러다가 다 죽었다니까요. 혹시 중얼중얼거리는 분 없어요? 네. 잘 모르시겠으면 요즘에 휴대폰에 녹음 기능 잘 되니까 계속 녹음 기능 켜놓고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소리를 나중에 저녁에 한번 다 들어보세요. 내가 도대체 무슨 말하고 사나. 여러분, 그냥 무조건 아무거나 다 긍정적으로 말하라 그런 것 아닙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해야죠. 그냥 보기에 그럴듯한 것을 붙잡으면 그건 큰일이죠.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하늘에 높이 올라가 보면 구름이 밑으로 깔리죠. 비행기가 그 위에 올라가니까. 그때 창문 바깥으로 구름을 보면 뛰어내리면 정말 포근하게 받쳐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구름이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진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뭘 받쳐주기는 뭘 받쳐줘요? 그대로 그냥 땅으로 떨어져서 죽는 거죠. 꼭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나를 받쳐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재미있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돈 그렇죠, 돈. 무슨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는 거, 또 뭐 출세해서 성공하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만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안전할 것 같지요. 그게 다 비행기 위에서 구름 보고 뛰어내리면 받아줄 것 같은 느낌 있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그냥 긍정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다 그렇게 긍정적인 삶을 살 거다. 그런 말 아닙니다.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따로 있어요. 버나드 쇼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분이죠. 그가 했던 말이 인간의 실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실패하였을 때 하나는 그때 오는 실망이고 또 하나는 성공하였을 때 오는 실망이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성공하였을 때 오는 실망이다. 이게 바로 진짜 나에게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것들을 착각하고 살았다. 근데 그걸 얻었어요. 돈도 얻었고 권력도 얻었고 지위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어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실망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아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금요일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한번 찾아가 볼 텐데 그 약속에 아멘하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이 뭐 남자아이가 성경책을 새로 좋은 가죽 성경을 지퍼가 달린 성경을 가지고 어린이 예배에 참석했어요. 선생님이 보니까 성경책을 아마 부모님이 새로 사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야 성경책 참 좋아 보인다. 아, 너무 좋아요. 아빠가 사준 거예요. 그래 한번 볼까? 그러면서 받아서 이제 지퍼를 이렇게 딱 열려고 하니까 애가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나요. 그렇게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나오세요. 진짜 무섭겠죠. 그죠? 하나님이 쏙 나오시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나올까 봐. 네, 그냥 성경만 좋은 거지. 네.
진짜 어린애 같은 생각이지만 어른들도 똑같다니까요. 24시간 주님 보라 그러면 그게 너무 부담된다. 매일 일기까지 써보라. 도무지 반응이 없어요. 계속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게 걱정이 돼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기 싫은 것만 해야 되고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람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교인들의 평가와 말 때문에. 사모님 옆에서 보니까 애처로울 정도. 뭐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 집에 오면 알잖아요. 그냥 하혈을 하고 밥을 못 먹고 밤잠을 못 자고 그냥 누가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보다가 못해서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고 힘들어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냐.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한 그 말이 엄청 마음에 충격이 됐어요. 내색은 안 했지만. 그리고 며칠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사람의 말에 대한 반응처럼 그렇게 안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그냥 설교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다 다르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만 한다고 하는 교인들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여러분들도 꼭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읽기는 읽었는데 믿어지지가 않으면 어떡하죠? 아멘을 하고 싶어 아멘을 하라고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 되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걸 예 하고 싶은데 예가 안 되는 걸 어떻게 만약에 이런 약속이 생기면 나오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알아야 돼요. 나를 보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아멘 할 수가 없죠. 믿음으로 아멘이 반응이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결혼식 주례 때 늘 하는 이야기 이제 뭐 똑같아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없어서 계속 그 결혼식 주례 설교는 그 설교만 해요.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 왜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 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걸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죽을 게 뻔한데 저렇게 가면 망할 게 뻔한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해서 약속은 했고 결혼식 때 그냥 성경 위에 손까지 얹어서 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냐? 그래서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라는 남편 보고는 순종을 못하지만 예수님 순종하라고 그래서 저 순종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라. 남편을 믿어지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께 하듯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가 되는 거죠. 예가 안 될 상황인데 예가 되는 거죠. 남편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아, 사랑이 사랑스러워야 하는 거지. 아주 밉상스럽게 하는데 아주 남편 속을 그냥 확확 파는데
근데 일은 저질러도 또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그걸 어떻게 사랑해요? 살아보면 남편도 아내가 사랑 안 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다 못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런 실수도 하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런 아내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아내를 사랑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도 똑같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의 잘못을 다 남편이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때때로는 지킬 수도 없을 것 같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같을 때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주님을 바라보고 예하는 겁니다. 환경을 보면 도무지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예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웠고 아주 부자로 사는 법도 배웠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나는 가난은 싫어. 가난은 근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문제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시켜주셔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분명하게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제대로 그렇게 안 살아봤던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제부터는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제게 주의 약속을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시면 해결받은 겁니다. 응답받은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